키워버리니까 그렇게 캐 기절하고 안 좋아하면 물을 챙기고 얼굴에 여러분 한국에 와서 그 시어머니 이미지 어떤 이미지였어요? 드라마 보는 거 멀리 아들한테 맞아 처음에 오기 전에 그 드라마에서 좀 나쁜 시어머니 스타일 많이 봤잖아요 내 아들, 내 아들 잘해줘. 아니면 헤어져. 이 톤을 받아 헤어져 내 아들. 네, 그런 거. 한국 드라마에서 특히 나쁜 시어머니 그렇게 기절하고. 그렇죠. 안 좋아하면 물을 챙기고 얼굴에. 어떤 이미지 있었어요? 가족에 대해 계속 관심이 많은 계속 임식 맛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임식 맛있게 해주고 전수하고 계속 맞아요. 가족만 생각 가족만 생각 맞다 우리 시어머니 저거 항상 먹어라 먹어라 이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한국에 와보니까 결혼했으니까 실제로 시어머니 어떤 차이 있어요? 터키 있을 때 드라마 보면 이거 맞는 거면 너무 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이건 비슷해요 터키랑 저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 제가 말씀한 것처럼 드라마에서 좀 할머니 스타일 같이 시어머니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옷을 이렇게 넓은 옷 입고 그런 거 생각했는데요 근데 와서 우리 시어머니 너무 젊어 보여요 너무 놀래 시어머니 맞아요? 그래서 나오는 시어머니 아니에요? 너무 젊어 보여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저는 결혼하고 시어머니랑 15년 동안 같이 살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분 있나요? 살았어요 저도 살았어요 살았어요? 1년 살았어요 어땠어요? 일단 좋은 점 있고 안 좋은 점은 있는데 예, 좋은 점은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맞다, 맞아요. 이게 되게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뭐 가족 같은 느낌. 이제 저도 한국에 가족이 생겼고 저희 시부모님 너무 잘 챙기셔서 너무 좋았었는데 문화적인 다른 점이 있어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어땠어요? 우리도 결혼하고 좀 6개월 좀 그거보다 좀 많이 같이 살았어요. 나중에 우리 집으로 이사 갔어요 이미. 잘 지내면 이거 진짜 좋은 거 많아요. 그 시어머니가 다 밥을 다 챙겨주고 집안일도 안 주고 거의 시어머니가 집안일 해주고 그래서 집에서 힘든 거 없어요. 근데 안 좋은 거는 그냥 새로 결혼한 커플인데요. 그러니까 편하게 집에서 뭐 지내고 예를 들어 옷을 원하는 거 좀 어디 뭐 집에서 시아버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고 네.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네 이렇게 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 남편이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제가 바로 거절했어요.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내 남편이 많이 원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한국 문화인가 봐요. 결혼하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아요. 우리 자기가 머리 잘 썼어요. 이거 우리나라 문화예요 사실은. 결혼하면 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않았어요? 네, 놀라진 않았어요. 미국이랑 비슷하나? 우리 미국에 18 나이 되면 바로 밖에 살아요. 네, 우리 따로 사는 거예요. 부모님 같이 살면 약간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이태리에서 사실 결혼하기 전에 부모랑 많이 샀는데 당연히 결혼하자마자 부모랑 산 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커플 그냥 새롭게 새로운 집으로 샀는데 러시아 어때요? 러시아 솔직히 중간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보통 톤이 많이 없는 사람이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돈 좀 모으도록 그렇죠. 그래서 톤이 좀 있는 사람이 돈이 괜찮은 사람이 그냥 바로 따로 살아요.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랑 같이 문화 차이 때문에 생기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저 시어머니랑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엄청 친절하고 문제 없는데 시아버지 엄청 좋은 사람, 엄청 좋은 사람인데 촌란남도 사람이니까 사투리 엄청 세요. 촌란도 사람한테 엄청 센 편이다. 그래서 항상 만날 때마다 엄청 친절한데 뭐 말하는지 이해 안 돼. 너무 미안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못 알아들을 때 뭐예요? 맞아요. 내는 진짜 내는 한국말을 내일을 알면 한국말 50%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리
그리고 그런 문화차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가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냥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래서 저도 이름으로 우리 시어머니 이전자 시어머니 부르세요. 즐겼어. 그래요. 알고 보니까 안 돼요. 여기 문화차 에피소드 있나요? 어, 저는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아, 열심히 공부하고? 에피소드 없기 때문에. 네네네. 질문 남편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그 문화에 대해 그 인터넷에도 많이 찾아봤어요. 실수하기 너무 무서워서 아 미리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만났어요. 시어머니 진짜 감사드려요. 제가 집에서 스파게티 만들었는데 우리 시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아 어머니 드세요. 우리 시어머니 한국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냥 어 어머니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무서웠어요. 외국 사람한테 뭐 먹을 때 먹어요? 아니 너 땡큐 하면 이제 끝이다. 한국 사람도 먹어요? 네. 아니요. 알아서 먹으면 빚어요. 한 번만 먹으세요. 여러분 면접 어때요? 사실 제가 제일 놀랐던 거 면접 보면 한국에서 음식 완전 많이 준비해요. 근데 그건 터키랑 비슷해요. 저희도 많이 해요. 우리 가족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음식 러시아 그냥 설날 30일부터 1일까지 그날이 한국 명절이랑 비슷해요. 그때도 음식은 우리 하루 동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계속 음식 그리고 밤 동안 다 먹어요. 아 그런 거 와, 한국에 와 보니까 어땠어요? 배운 게 많았어요. 놀라지는 않았는데 계속 재밌어요. 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어떻게 맞아요. 만들어요?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그렇죠. 특히 한국 명절 음식 제일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놀랐던 결혼 생활 뭐였어요? 같이 밥을 똑같은 냄비에서 그릇에다가 먹은 거. 우리나라는 예 원래 그거 메인 음식. 하나 와서 접시 놓고 다 이렇게 다른 먼저 그렇게 하고 저는 놀란 게 아침 너무 일찍 먹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계시는데 제가 할머니까지 있었어요. 같이 살 때 아침 7시에 먹기 시작했었어요. 5시, 6시에 일어나서 저는 못 하겠는 거예요. 원래도 그렇죠. 아침을 못 먹는데 맞아, 맞아. 그게 많이 한국 사람들이 아침밥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터키도 중요한데 그렇게 일찍은 아니에요. 일 가는 사람만 그렇게 먹고 집에 있는 사람은 뭐 9시, 10시 막 이렇게 먹고 나라마다 문화 차이도 있고 시어머니 조금 다른데 그냥 비슷한 점 그렇게 많아요. 어쨌든 그 국제 결혼도 한국 결혼도 우리가 다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